자, 비교 파트 정리하는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년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것은 몇 번이죠? 3번. 3번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아니야? 아니. 뭐야? 맞는데? 이거 비교 아니야, 비교? 그럼 뭔데? 아, 그거였어? 비교 파트는 그럼 아예 시험도 안 쳤나? 뭐 있어 봐. 아, 형용사와 부사야? 우리 비교 파트 아직 시험 안 쳤어? 시험 쳐야 되는구나. 좀 일찍 오든지 해서 시험을 쳐야 되겠다. 자, 알겠습니다. 풀이 예정이 아니고 그러면 얘 이름 바꿔야 되겠네. 아, 진도가 막 둘씩이나 밀리니까. 이거 뭐야? 형용사 부사 파트.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건몇 번이야? 3번? 왜 그렇지? 하나씩 보면 되겠네. 슬로우는 동사죠. 뜻이 뭐길래? 느리게. 아니, 느리다. 좀 느리다란 뜻이죠. 물론 얘가 느리게 하다란 뜻도 있긴 해. 어? 근데 슬로우 뮤직 하면 뭔 뜻일 것 같아? 느리는 거. 뭐? 그러면 슬로우의 뜻이 느리다가 아니고요. 무슨 뜻이? 지금 여기 제목이 뭐야? 이 과의 제목이 뭐야? 형용사업. 내가 설명하는 버전으로 바꾸면 뭐야? 어떤 시와 어떤 시와 어떤 시 아니야? 어? 그럼 슬로우의 뜻이 뭐겠어? 지금 여기서 이 챕터에 느린 나온 거. 어? 그럼 슬로울리는 느리게 그러니까 지금 뭐랑 뭐를 짝지어 놓은 거야? 어떤 거와 형용사업. 어찌 형용사와 부사를 짝지어 놨지? 비지는 바쁜 바쁜이고 비질리는 바쁘게 계속해서 똑같지? 어떤 어찌? 근데 러브는 사랑 또는 사랑하다. 여기서는 사랑이겠지? 왜냐면 이렇게 붙인 거랑 비교하니까 러블리의 뜻은 사랑스러운 사랑스럽다야? 너 그러면 러블리 걸은 사랑스럽다 걸이냐? 어? 얘만 지금 뭐랑 짝지어 놓은 거야 지금. 명사랑 형용사 카인드는 친절한 카인들리는 친절하게 케어풀 조심스럽운 케어풀리는 조심스럽게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야? 3번 왜 그렇지? 워치는 셀수 없는 거 머치 북북스 머니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워치 머니 머치 머니라는 말은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셀수셀 없는 수 없는 명사고 요렇게 해서 너는 필요하니 많은 뭔가 해서 뭔가에 많은 양이 필요한지 묻는 거고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milk, food, money, wat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되게 비슷한 이유고요. money 같은 경우엔 돈을 money를 세는 단위인 달러라든지 원 같은 것들은 셀수 있는 명사지만 money 자체는 셀수 없다. food 같은 경우에도 푸드가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음식이란 뜻이고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가 있어. 다양한 음식의 종류들 이럴 때는 이때는 푸즈라고 쓸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2번 문제의 제목은 뭐라고 하냐? 수량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수량 형용사라는 말을 다른 얘기 하면 many books, much money, some books money. Books money. A few money. Books. 아. A little money.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money. Books. 또? Money. 아, money도 돼. 아. One of가 뭔 뜻이야? 뭐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럼 뭐뭐 중에 한 개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셀 수 있어야 돼? 셀 수 없어야 돼? 셀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뭐뭐 중에 한 개라 그러면 여러 개 중에 하나야? 한 개 중에 하나야?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one of the? 지금 얘기하는 이게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이야.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books money? 혹시 every가 들어가는 아무 표현이나 얘기해봐. 뭐 every 들어가는 아무 표현 뭐 생각나는 거지? Every day. Every day. 그러면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 뭘 것 같아? Every money. 아, every book이겠지. 에브리 북의 뜻은 모든 책인데 단수 취급합니다. 이십니다. 암만 길어봤자. 에브리 그러면 에브리 뒤에 올 녀석의 조건은 어떻고 어때야 돼? 셀 수 있고 단수라 하는 얘기죠. 셀 수 없는 녀석은 못 옵니다. 응? 방금 얘기한 문법이 뭐라고? 수량 형용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들어갈 수 없는 건? 4번 왜 못 들어가는데? His sister is a cute girl. His sister is a tall. 친절한, 친절하게 여자.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여기에 오는 단어가 girl이라는 무슨 씨를 꾸며야 된다? 명사.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일이다? 형용사. 그럼 결국 이 문제는 형용사가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Kindly가 아니고 뭐는 가능해? Kind. 됐습니까? 오케이, okay. cute 뜻은? 귀여운 예쁜 똑똑한 키가 큰 전부 다 어떤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건 몇 번? 2번이다? 뭐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Try even. Cry it wrong. 오케이, 쭉 보니까 쭉 읽어볼까? 읽고 해석해주세요. Mr. Jones drove them threw them away. 뜻은 존스 씨가 그것들을 버린다. 시제가 threw니까 threw는 뭐해? 무슨 형? throw해 과거니까 버렸다겠죠. 그 다음에 why don't you try it on의 뜻은 try on 하면 시험 삼아 뭔가를 착용해 보다 라는 뜻입니다. Why don't you try it on 의 뜻은 너는 시험 삼아 그것을 입어보지 않니? 입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why don't you는 원래 why는 상대방한테 이유가 궁금할 때 쓰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why don't you는 상대방한테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쓰는 거다? 권유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왜 안 해보는 거야? 그래서 같은 표현은 없어요. 이거랑 같은 권유하는 다른 표현 네가 분명히 중1이면 배웠어 교과서에서. 응. Why don't you try it on? You should try it on. 너는 이거 한번 입어봐야 돼 라고 충고하는 거죠. 권유하고 그 다음에 try it on 한번 입어봐. 명령문으로도 권유할 수 있죠. How about trying it on?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조심해야 될 게 How about trying it on? 갑자기 try가 trying이 된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뭐 how about의 뜻이 뭐뭐는 어때, 어떤 뭐뭐 하는 것은 어때 이 뜻인데 여기에 뭐뭐 하다의 형태가 와야 돼, 뭐뭐 하는 것의 형태가 와야 돼. 뭐뭐 하는 것. 그래서 동명사 형태. How about trying it on? 한번 입어보는 게 어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 3번 엔젤라. 엔젤라 took her gloves off. Angela took her gloves off. 의 뜻은 엔젤라가 벗어 그녀의 그로 그녀의 장갑을 벗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토니 put it down on the chair. 토니는 그것을 의자에 내려놓았다. 예, 5번도 네가 읽고 네가 해석해.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의 뜻은 나의 삼촌은 컴퓨터를 켰었다. 그래서 이거 전체 보니까 똑같은 거 묻고 있네. 문법 제 주소가 어디야? 제목이 뭐야? 이어동사, 다동사. 이어동사의 목적어는 여기에 1, 2, 3, 4, 5 중에서 다른 버전 가능한 건 몇 번이야? 1번. 1번하고 아, 3번. 3번하고 아, 5번. 다른 버전 3번은 어떤 것도 가능해? 엔젤라 took off her gloves 또 되고 5번은 my uncle turned computer I turned turned the computer on.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한 가지 버전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왜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앞만 길어봤자 안 했으면 낀가 놔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이게 이어 동사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빈출 유형이 무슨 뜻이야? 위에 써 있는 거. 자주 출제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5번 오픈을 들어갈 위치를 넣어서 문장을 읽고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My grandmother often listened to K-pop in her free time. Okay, listen zero 보이고 그렇죠. Listen to. Okay, 뜻은? 나의 할머니는 자주 K-pop을 듣는다. 그녀의 자유 시간에. 오케이. 그래서 취미가 K-pop 듣기란 말이죠. 할머니 취미가. 그래서 문법 제목은 아, 그 빈도 부사. 빈도 부사의 뭐? 위치.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 지금 이 문제를 통해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둘로 나뉘죠.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해도 되고요. 한마디로 설명할래 아니면 두 가지 경우 나눠 설명할래? 설명해줘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그 조비디 일반화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아 그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뭔데? 조비디 일반화 아 not not이 사용될 위치죠. 만약에 할머니께서 듣지 않는다 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My grandmother doesn't listen to 이렇게 되겠죠. doesn't listen to니까 listen 앞에 doesn't 되듯이 여기 위치 오픈의 위치가 여기 들어가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래네요. 그래서 Mike get up late this morning so he misses
missed the school bus. Okay, Mike got up late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뜻은 마이크는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스쿨 버스를 놓쳤다. 네, 그래서 lately를 late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lately는 형용사랑 부사와 같아서. 아, lately가 late. late가 형용사 부사 모두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게 late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단 말이야. 늦은 늦게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늦게 늦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부사로서 뜻이죠. late하고 lately도 근데 뜻은 있잖아. 최근에 예를 넣으면 최근에 일어났다는 뜻이기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외가 못 들어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서 쭉 넣어 해석하면 되겠네요.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some cake? Have은 안 읽어도 됩니까?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뜻은? 케이크 좀 드실래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 뜻은 부엌에 약 부엌에 치즈가 약간의 치즈도 없다. 어떤 치즈도 없다 보기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 이거 요렇게 쳐다보면 뭔가 정상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야? 그럼 그 예외에 대해 설명해봐. 원래 이런거나 뭐 이런거나 또는 이런거에는 뭐가 일반적이다? any가 일반적이다. 됐습니까? 부정 그걸 말로 하면 의문문과 부정문에서는 some과 any가 같은 의미로 약간의 조금의 이란 뜻으로 의미는 같다. 근데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다면 여기는 왜 예외적이냐? 권유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케이크밖에 없으니까 딴 거 달라고 하지 마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경우죠. 근데 여기다가 형광펜 왜 칠해놨을 것 같아? 이게 뭐랑 같은 뜻이라고 내가 얘기한 적 있죠? 기억이 안 나죠? Would like Will you like? Would like가 뭐랑 같은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Like는 무슨 뜻이야? 동사로선 좋아하다, 마음에 들어하다는 뜻이죠? 근데 Would like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뭐뭐 같은 아 뭐뭐 같은이라 했어? want라 했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를 뭐로 바꿨어도 된다 그래서 내가 would you like를 다 want. Do you want to have some cake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왜 형광펜 칠해놨을까? have가 먹는 뜻이 어 물론 have는 그래. 뭐 그것 때문에. 그럼 have만 칠해놨겠지. to have를 칠해놨는데요. 그럼 내가 뭔 얘기 하 지금 한참 배우지 않았나 이거? 하다시 앞에 뭐 붙여놓는 거? 아 타동사. 아 타동사? 아, 무슨 얘기를 했나 내가? 아 잠시. 2 뒤에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온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
그래서 뭐 계속 얘기해 봐. 투 부동사가 뭐 어쨌는데? 동사죠. 얘만 있으면 먹다인데 이렇게 해서 뭔 뜻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오호 이놈 봐라. 어? 한참 배우고 있는데. 어? 뭐 해서 기도해 봐. 뭐뭐 하기 위해 위한. 뭐뭐 하기 위해. 여기 넷중 뭐야? 1번?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아니 여기 똑같은 뜻 이렇게 써있다 무슨 뜻이야? Do you want to? Do you like? 해석이 안 됩니까? 너는 원하니지 뭐게 뭐겠어? 너는 원하니 뒤에 to have some cake는 뭐가 제일 잘 어울려 네 개 중에? 너는 원하니 먹는 거 먹기 위하여, 먹기 위한, 먹어서 중에서 뭐가 제일 잘 어울리냐고. 먹는 것. 그럼 이거 안 만기로봤자 뭐란 얘기야? 이. 그래서 이 투부정사를 보고 무슨 적용법이래? 오호 이놈 뭐라 학교에서도 분명히 이거 배우고 있을 텐데. 이거 안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 그 다음에 얘랑 얘한테는 왜 세 개를 칠해놨을까? 응? 모릅니까? 어? 정상적인 물론 그 얘기는 아까 다 했잖아요. 그거 말고 No.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문장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란 얘기야? There is no cheese in the kitchen. 이라고요.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some과 any가 있는 4번이 답이겠네요. 아따 한 문제 푸는데 무기 시간이 걸려. 8번. 자, 부사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거 너한테 뭘 물어보는 문제 같아 이거. 일단 부사의 쓰임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가 되겠죠. 그럼 부사의 쓰임이 뭔지부터 얘기해주세요. How I Where How Why 어 맞아 이것도 있어. 근데 이걸로 이 문제가 풀리던가요? 자, when, where, how, why는 끄덕이게 했을 때 누가 부사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이거 말고 부사의 쓰임.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네가 생각한 답은. 4번. 4번이다? 왜 그렇지? 왜 4번이죠? 나머지랑 나머지의 쓰임은 어떤데 4번은 어떻기 때문에 4번이죠?
4번이면 답이 틀렸죠, 지금. 아하. They can swim well. 뭔 뜻이야? 그들은 수영을 잘한다. 이 문제 의도가 뭔 것 같아? 너한테 뭘 물어봐요? 부사의 swim. 내가 뭘 몇 가지 얘기했냐면요. 이거랑 저거랑 그거랑 얘기했죠. 세 가지 swim에 대해서. 1번 저까지 힌트 줬으면 다음에 붙어서 바다. 얘기해. 아. 두 번째는 어찌 어떤. 세 번째는 어찌. 결국 이 문제는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지 형용사를 수식하는지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네 번째가 바로 뭐였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갔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넷, 1, 2, 3, 4 중에서 뭐야? They can swim well. 여기에 well은 1, 2, 3 또는 4 중에서 뭐예요? 우리 해석해봐. 그러면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수영을 잘한다. 얘 넣어야지. 아, 잘할 수 있다. 그는 수영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1, 3 중에서 1번. 지금 어찌 하다 만들고 있죠. 어찌 수영한다고? 잘 수영한다고.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2번은 해석해봐. Edward studies hard는 뭔 뜻이야? Edward studies hard. 에드워드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 1, 2, 3 중에 뭐야? 1번. 어찌하다 만들고 있지. I closed the door softly. 이 뜻은? 나는 문을 조심히 닫았다. 부드럽게겠지. 아, 부드럽게 닫았다. 그러면 1, 2, 3 중에 뭐야? 부드럽게 나는이야. 부드럽게 닫았다야. 부드럽게 그 문이야. 1번. 이거 하는 거잖아, 이거. 방금 얘기했던. She comes home early. 뜻은? 그녀는 일찍 집에 왔다. comes인데? 아, 일찍 집에. 온다. 아, 온다. 그녀 집에 일찍 와요. 그래서 1, 2, 3 중에 뭐야? 1번. 일찍 그녀야, 일찍 온다야, 일찍 집에야? 일찍 온다. We feel really happy today. 뜻은? 우리는 오늘을 정말 행복하게 느꼈다. 오늘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든다. 행복하다 하면 되겠지, 오늘. 그럼 얘는 뭐야? 어찌 어떤 형용사 수식이지, 얘만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다음 몇 번? 2번. 왜 그렇지? 그럼 매니가 못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야 되지? Much. 그럼 미스터 스미스 doesn't have much time의 뜻은? 미스터 스미스는 많은 시간이 없다. 오케이. 그러면 how many caps do you have는? 얼마나 많은 모자를 너는 가지고 있는지. I can see many cars on the highway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죠. 나는 많은 차를 고속도로 위에서 봤다. can see인데? 봐. 볼 수 있다. 알았다. Amy invited many people to her house는? 인바이트 했든 모릅니까? 빨리 해석해보자. 에이미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에이미는 그녀의 집에 많은 사람 초대했다. 그 다음 이것도 There aren't many shops
in this village. 뜻은 많은 가게가 없다. 이 동네는 이 마을엔 가게가 많지 않아. 그래서 9번 문법 제목은 또 수량 형용사. 그러니까 many books, many cars, many people's 아니야? person의 복수형이지 이건 불규칙 복수형. many shops,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근데 time에 대해서 내가 조심 이런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데? 많은 시간이지 그치? 많은 횟수 여러 번이라 했지 여러 번.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이 하고 싶은 문장의 뜻이 스미스 씨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얘는 번 횟수란 뜻이 아니라 시간이란 뜻이란 말이지. 그러면 time이 번 횟수가 아니고 시간이란 뜻일 땐 셀 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much money 하듯이 much time 와줘야 된다라는 걸 묻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뭐 공통으로 알맞은 말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뜻은 자, is there? There is에 대해 설명해서 there is랑 뭐 there are가 어쩌고 저쩐데. 이럴 때는 there is 해야 되고 이럴 때는 there are 해야 된다라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응? 있어요. 응. 없다 그러면 내가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파트로 다시 가갖고 내가 찾아갖고 보여주려고 그랬어. 뭐 왜 얘기해봐 그래. 대열 한 개 한 개가 있다 또는 셀 수 없는 것이 있다. there are는 여러 개가 있다. 됐습니까? 셀 수 있는 거 여러 개가 있다. 됐습니까? 여러 개면 일단 무조건 셀 수 있어야지 여러 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는 아 그러면 해석해야지.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의 뜻은 여기야 problem이 골칫거리 이런 뜻이잖아. 문제 골칫거리. 그러니까 문제 있냐? 문제 없니? 어? 문제 있냐? 문제. 너 with you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있냐? 뭐 너 고민거리 있냐?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냐? 그 다음에 밑에 건 그러면 자동으로 There aren't any books on the table. 몇 뜻은? 식탁 위에 어떤 책도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problem은 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아, 알겠어. 그러면 any book books money 해볼까? any book books money? any books money. 그래. 그럼 지금 이 problem은 money 같은 애야? books 같은 애야? money. 에? 알겠어? is there 이 게다가 여기 이거 보입니까? 이거 is 어?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됐습니까? 그래서 문법 제목은 some과 any고요. 그럼 여기 some이 하나도 못 들어간 이유는 첫 번째 물음표 의문문 두 번째 not any니까 요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There are no books on the table이다 이런 얘기 쭉 했죠. 근데 물음표 붙는데 some 쓰는 경우 아까 봤잖아. 근데 왜 이건 아니지? 권유가 아니라 진짜 궁금한 거죠. 됐습니까? 제발 문제가 좀 있어라. yes란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됐습니까? 정상적인 경우다. 예외적 경우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7번 뭐 몇 번이 위치가 어색한가요? 5번. 5번이다? 어떻게 바꿔서 읽어야 돼? 수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 뜻은
수와 나는 자주 늦게까지 반에 있는다. 반. 늦게까지 교실에 남아있다. 중1이 진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be late for라는 수거를 모르네요. 일곱 번째 얘기합니다. 어디에 늦다라요. 늦다. 뭔 늦게까지 있어. 늦게까지 있다? 응? 늦게까지 남아있다고 싶으면 수 and I remain in the classroom late. Stay in the classroom late. 이래야지 남아있는 거지.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뭔 소리야?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는. 이거 수아 나는 클래스룸도 아닙니다. 클래스인데. 수아 나는 자주 수업에 수업에 지각했다. 지각한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애들 쭉 읽고 해석해서 I can. I can never find my dictionary. 그래서 이것은 나는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I will never find야? I will never find. 난 절대 찾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사전을 찾지 못할 것이다. 찾을 수가 찾을 수 없다. 없다. 난 절대 못 찾겠다. 캔의 느낌이 그렇게 안 옵니까? 그럼 이 문장에 난 넣어서 다시 읽어봐. never 빼고. I can't find my dictionary. 그래서 조비 뒤 중에서 조비디 일반어 중에 조동사 뒤죠. 그다음에 2번. Bob always tells me fun stories. 테리겠지. Bob always tell. tells me funny stories의 뜻은 Bob은 항상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준다. 재밌는 이 아니고 아, 웃긴입니다. 웃긴. 웃긴 이야기를 해준다. funny FUN, FUN 이게 재밌는이고요. FUNNY는 웃긴입니다. 오케이. 밥은 항상 나에게 웃긴 얘기를 들려준다. 그럼 이 문장에다가 always 빼고 not 집어넣어주세요. Doesn't tell me Me funny funny stories. stories. 그래서 일반 앞이 됐고요. 계속해서 3번. 제리. Jerry usually goes to bed at 11 11 o'clock. o'clock. 오케이, 뜻은 Jerry는 자주 오픈이야, 아, 이게? Jerry는 보통 11시에 잔다. 11시에 자러 자러 간다. 간다. 잔다. 그래서 여기에다 낮 집어넣어주세요. Jerry doesn't go to bed 그래서 at 일반 앞이죠. 4번. my father sometimes 클린즈. cleans the house. 뜻은 아빠는 가끔씩 집을 청소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난 넣어주세요. My father doesn't clean the house. 오케이. 그래서 일반 앞이죠. 그래서 10여 문제의 제목은 빈도부사 빈도부사의 위치죠. 위치. 됐습니까? 문법마다 제목을 붙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나면. 조빈이 일반 앞이다.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걸 만나면 바르게 고쳐주시고요. 근데 2개 이상 있을 수 있으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뭐, 틀린 건 바르게 고치고 읽고 해석해주세요. He has a little water. He has a little water. 뜻은? 그는 해석을 못하겠다? 아, 응. 그는 물이 조금밖에 없다. 그래요? 좀 이따가 he has a little water 하고 비교하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래서 2번. 어쨌든 틀리진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읽었으면. 그래서 2번. She ate
some cake. She ate some cake의 뜻은? 그녀는 약간의 케이크를 먹었다. 네, 틀리지 않았단 말이고요. 그래서 3번. I met many friends. I met many friends.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many 북북스 머리 중에 북스니까. 오케이, 결국 이거는 슬슬 이 문법의 제목이 뭔지 좀 이따가 얘기해 줄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4번. We will find We will buy a few pens. 틀린 곳이 없다. 그래서 해석은 해석시키면 제발 누가 다부터 처리해 주세요. 우리는 살 것이다. 약간의 연필을 펜 몇 개 살 거다. 좀 이따가 뭐랑 비교하라 그럴 것 같아. 4번은 few pens. We will buy few pens. 도 해석해 달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5번. There are lots of meal in the glass. 틀린 곳이 없다. 그래 뜻은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뜻은 병 안에 많은 우유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답은 3번 한 글인가요? 틀린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힌트를 드릴까요? 5번이 틀렸습니다. 힌트를 드렸으니까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라초브 대신에 라초브 대신에 a lot of 써야 된다고? There are a lot of milk in the glass. 이렇게 얘는 그냥 둘이 똑같다 그랬어. 네 마음에 드는 걸 골랐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There is lots of milk in the glass. There is lots of milk in the glass.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왜 그래야 되는데? 셀 수 없는 명사의 복수형이어서 셀 수 없는 명사의 복수형도 있어? 오케이. 좀 이따가 lots of milk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lots of에 대한 얘기도 해 달라고 할 거고. 그래서 이거 다 풀고 나서 제목이 뭐예요? 문법 제목이 모르겠어요?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죠. 응? Some book books money 이 얘기 또 해야 됩니까?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money.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 이게 뭐 few도 little도 똑같고요. Few books, little money. 똑같고요. 다만 느낌이 달라진다 했죠. 그쵸? Much book books money. 뭐 이렇게 오래 걸려? Much money. A lot of book books money. A lot of books money.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One of the book books money. Books. One of the books.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every book. Every book. Every days야. 아. Every days야, every day야. Every day. Day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셀 수 있는데 단수형 오고 뜻은 모든 책들, every book 하면 모든 책들이지만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어. 그 말은 everything is야, everything are야. Everything is good. Everything are good. 중에 뭐야? Everything is good. 이거 무슨 뜻이야?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다 좋다. Everything is good. How is it going? How's everything going? Everything is good. 어떻게 지내고 있니?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he has a little water는 아직 해석이 안 되나요? 물이 조금씩이나 조금씩이나 있다. 네, 그는 약간의 물을 가지고 있다. He has a little water는 그는 물이 조금밖에 없다. 그는 거의 물이 없다. 됐습니까? 부정적. 됐습니까? not 있는 것처럼 안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we will buy a few pens는 우린 펜 몇 개를 살 것이라고. we will buy a few pens는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지 않을 것이 다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not 있는 것처럼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조금의 펜도 사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러면 펜 하나도 안 살 거란 말이야? 우리는 거의 펜을 사지 거의 펜을 안 살 거다. 우리는 거의 없는 펜을 살 거다. 우리는 거의 펜 안 살 거예요. 펜 구입 거의 안 할 겁니다. 연필 살 거예요, 차라리. 에? 웃는 표정이 이상해졌네. 조커 같아졌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lots of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얘는 뭐? much이다. There is much milk in the glass. 됐습니까? 잔 속 잔 안에는 많은 양의 우유가 있다. 한번 길어봤자? in 대 are랑 같이 놀겠냐? 됐습니까? 모두 못 고르셨네요, 결국은. 그 다음, 계속해서. 포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세 번째 오는 것은. 그래서, My sister put her skirt on은 뭔 소리야? 나의 시스터가 치마를 벗는다. 아, 그렇구나. 푸돈이 벗다면, 그러면. 아. 치마를 뒀다? 아, 있다? on이면은 뭔가 붙어있는 느낌이야? 떨어지는 느낌이야? 붙어있는 느낌. 그럼 put on의 뜻이 뭘 것 같아? 입다? 와우, 입다지, 입다. 무슨 벗다야. 벗다 뭐였, put on의 반대말 뭐였어? 벗다가 뭐였냐고. 뭐 하냐. 응? 이거잖아, 이거. Take off. Take off the shoes. 신발 벗으시오. 응? 이거 반대말 하면 애들이 또 이런다니까. 너 같은 애들이 이런다니까. 푸도 배웠는데. 이거 뭐였더라? 처음 봐요? 두다. 이렇게 붙여서 외우라 했는데? 처음 봐요? 그럼 이런 불은 fire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light. 그러면 이거 불 거라는 뭐였더라? turn off the light. 됐습니까?
이거 가만 보니까 헐 스커트가 여기 있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했다면 이 13번 문제 제목이 뭐야? 타동 아이 이어동사 이어동사 목적어 위치에 대한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1번하고 2번 중에 또 다른 버전 가능한 건 몇 번이고? 1번 이거 어떻게도 표현 가능하다? My sister put on her skir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ut은 몇 번째 녀석일 것 같아? 두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번째라는 얘기는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왜 그렇지? 입은 건 과거니까. 네? 아니 현재 입을 수도 있고 과거에 입을 수도 있는 거지. 어? 현재는 팩트.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니까. 어? 이게 몇 번째 녀석이라면 이 풋이 몇 번째 녀석이라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두 번, 아니 첫 번째. 왜 그런데? My sister, she. 니까. Does. 어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do나 does가 들어가고 과거형은 did가 들어가지. 지금 did가 들어있다고요. 응?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Mom picked up the dishes slowly의 뜻은? 맘 picked up the dishes slowly의 뜻은 누가 다부터 처리해 달라니까. 엄마가 집어든다. 디쉬의 뜻 몰라요? 접시자 접시. 엄마가 집어든다. 더 디쉬즈를 접시를 느리게 천천히 엄마가 접시를 집어드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는 문장을 다 말해봐. 마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위에 문장처럼 한 버전을 얘기해줘. 마음 pick up I pick the dishes I pick the dishes up slowly. 그러면 세 번째 올 것은 하나 둘 셋 더네. 더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위에 모기를 봐. 헐 스커트를 안만 길어봤자 했잖아 지금. 그럼 여긴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야? 위에 문장에서 Mom pick up them the dishes를 안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뭔 소리 하냐 지금. 아 답답해 죽겠네. Mom pick them up slowly 되나? 그래서 세 번째 와야 될 게 뭐야? 아따. 그래서 이어 동사의 목적어 대명사일 때 반드시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그거 다시 한 번 더 또 풀고 있잖아. 이게 무슨 고난도야 고난도는. 14번. 아휴. 다음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단어의 개수는 몇 갠데? 4개. 4개? 못 들어간 거 뭐가 뭐야? 나이스. 나이스하고? 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 있는 거 몇 개? 4개? 미안, 내가 잘못 봤어. 들어갈 수 없는 걸로 봤어.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야? 그럼 뭐가 못 들어가? 아니, 뭐가 들어가? Fast. Best하고, carefully하고, slowly하고, clearly. 그러면 이 문법의 제목은 뭐야? 형용사와 부사. 그렇지. 거기서 좀 나가봐. 형용사와 부사 중에서 네가 고른 건 지금 다 뭐야? 부사. 왜 다 부사를 골라야 돼?
지금 여기 이걸 어떤 말이 누구를 꾸며줘야 돼? 동사. 말한다. 그러면 어찌 말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도 들어가고 싶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Nicely. 됐습니까? Andrew speaks nicely. 착하게 말한다. Andrew speaks fast. 빠르게 말한다. Andrew speaks carefully. 조심스럽게 말한다. Andrew speaks slowly. Andrew가 아니고 slowly 들어가면 규진이로 바꿔야 되겠네. 규진 speaks slowly. 그 다음에 The teacher speaks clearly.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선생님은. 됐습니까?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좀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가 누구지? 들어갈 수 있는 넷 중에서 패스트게 뭐 어떤 점이 특이한가요? 얘는 얘도 하고 얘도 하는 거지. 형용사, 부사. 뜻으로 얘기해줘. 아, 알았다. 빠른, 빠르게. 여기 들어가면 무슨 뜻이란 말이야? 빠르게. 빠르게. Fastly라는 단어 없다. 됐습니까? 결국은 뭐 만들고 싶다 지금 이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찌 씨가 아닌 걸 고르란 얘기네. 그 중에 패스트를 조심하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15번. 그래서 쭉 넣으면 되겠네? There we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뭐 여기서 만약에 여러 가지 추가 질문을 하면 이 칸이 만약에 세 개였어. 그럼 어떻게 할래? 어 눈치챘어?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students. There were a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이래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근데 there were a few students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학생들이 교실 안에 얼마 없다.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바뀌지? There were any students in the classroom. 아, 그렇게 물어봐요? 아, 네. There were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 응? Were there? 네, 과부하 걸리고 있습니까? 어. 물음표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Were there지, are there 하듯이, is there 하듯이, were there지, was there 하듯이, were there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Were there any students in the classroom?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아 교실에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으면 어떻게 되죠? No. There were no students in the classroom. 좀 이따 물어볼 걸 미리 얘기해버렸네? 그럼 너를 뽀갤 수 있지 두 개로? 그럼 그 버전은 어떻게 돼? Weren't any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결국 15번 문제의 제목은 또 수량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 중에서 평소문과 사용되는 이런 의미의 수량 형용사는 뭔지를 물어본 겁니다. 나도 없고 묻지도 않은 문장에서 이런 의미는 some이나 a few가 전달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문제마다 의도가 있고 네가 배웠던 것들이니까 이게 주소가 뭐다. 이 문제는 주소가 뭐다라는 건 제목을 붙여달라. 됐습니까? 그 제목을 붙이면서 다시 한번 더 그 문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틀린 곳이 없고 그러면 해석은? 너는 보통 일요일에 뭐 하니? 예, 무엇을 do you usually do? 넌 보통 하니? On Sundays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지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뭐 해? 내가 뭘 보고 일요일마다라고 하는 거 같아? On Sundays. 그 요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네. Every Sunday. 그래서 every 뒤에 무슨 명사 왔어? every 뒤에 무슨 명사 왔어? 단수 명사 왔죠. 그러니까 What do you do every Sunday? 일요일마다 보통 뭐 해? 그랬더니 뭐 그러면 B의 대답 속에 뭔가 틀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가볼까요? 아이 유저리 리드 썸 부스 앳홈 but last Sunday I went shopping. 그 뜻은 나는 보통 집에서 책을 읽는다.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에는 쇼핑을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몇 군데 칠을 해놨죠. 일단 저 3번을 정답을 잘 골랐고요. 그렇다면 3번을 골랐으니까 문법의 제목은 빈도부사의 위치. 빈도부사 위치. 일반 앞이죠. 조비 뒤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썸에다가 왜 밑줄쳐놨을까? 도대체 왜 얘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죠. 그쵸? 왜 아니죠? 나 똑고 무지도 않으니까. 그쵸? 난 없죠.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usually가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조금 바꿔볼까? I hardly read. 이렇게 되면 이거 여기 딴 여기까지 무슨 뜻이지? 나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되냐면 I hardly read의 묵수가 돼야 돼. 왜 그럴까? hardly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I hardly read의 묵수. 나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아 집에서는. 위에 문장하고 관계없이 문법적인 거 뭐 any가 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I don't read라면 확실하게 n이지. 그리고 not n이니까 I read no books 해도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결국 제목은 이 부분 때문에 빈도부사의 위치가 되었는데 그 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그럼 went는 여기에 왜 go가 아닌가 이 질문이죠. last Sunday.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영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했죠. 그럼 last Sunday를 어디다가 세워놓으라 그러면 여기다 세워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세워놓고 뭐라 그러는다? 과거의 어떤 시점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동사도 형태를 갖춰줘야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칠해놨냐면은 어떤 표현? 뭐뭐 하러 가다 go doing 낚시 가다 go fishing go shopping go swimming go skateboarding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것도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문제 하나 풀면서 뭐 옛날 것들 많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문제입니다. 뭔가 어딘 틀린 게 있으면 바르게 고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A, B 대화인데 A가 일단 뭐라 그래요? The math exam was not difficult. 틀린 데 없다? 그럼 무슨 뜻? 그 수학 시험은 어렵지 않았다. 저 수학시험 안 어려웠었어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대답하는 게 Yes. I bueno, 그대로 읽는다면 answered.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ily. 그럼 이렇게 고쳐놓고 그럼 제목을 붙여주세요. 형용사와 부사. 오케이. 뭐 그렇게 해서 뜬금없는 것 같고요. 뭐 만들어야 된다 지금.
어찌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떤 하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은 뭐예요?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ily. 나는 그 질문들에 모두 답했어. 나는 대답했다. All the questions, 모든 질문에 very easily. 매우 쉽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건 여기다 이렇게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에 여기서부터 여기에서는 부사를 몽땅 다 찾아라 라고 얘기해보고 싶네요. 됐습니까? 부사를 몽땅 다 찾아라. 끝나요? 자, 그러면 위에 Not difficult는 왜 했을까요? 7을 뭐 같은 말이 뭐죠? Easy. Easy야? Easily야? Easily. 아, easy. Difficultly야? Difficult야? Difficult. Difficult의 뜻은? 어려운. 그럼 어렵지 않은 쉬운이죠. The math exam was easy, not difficul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부사를 다 찾으라면? Very easily. 그러면 얘는 부사의 역할 세 가지 중에서 뭐죠? Very는? 어찌하다. 그렇죠. 매우 대답했다죠. 어찌. 어찌 매우 쉽게. 그러면 얘가 하는 건 세 가지 역할 중에 쉽게 하다 대답했다. 어찌 하다 만들고 있다. 됐습니까? 설명이 연속성이 있습니까? 잘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너는 읽는 것만 빠르게 좀 하면 확 늘 텐데. 그래서 모두 고르라는데요. 모두 고르면 답은 뭔가요? 1, 3, 4. 4.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틀렸네요. 아. 잠깐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절대 확실하게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건 몇 번이야? 2번. 왜 그렇죠? Fishy, 복수형도 Fishy. 아, 여기 Fishy로 보이는 거야. 아, 셀프. 자, 그러면 확실하게 되는 건 몇 번이야? 1번. 맞죠? 4번, 5번. 어? 몰라도 돼? 아. 아니, 확실하게 되는 건 한 개만 골라봐. 확실하게 되는 건 한 개만 골라봐. 봐봐. 아, 저... 어? 알 수 있어. 어, 맞아, 그래. 혹시 답 되지, 그래. 아. 왜, 왜? 맞다니까! There is lots of fresh food in the market. 그럼 여기서 끊기겠네. 지금 썼는 이 문장, There is lots of fresh food in the market. 해석해봐. 신선한 음식. 많은 신선한 음식이 있다. 그 시장에는. 어? 그럼 여기에다가 답으로서 고를 수 있는 6번을 하나 더 선택지를 만들라 그러면 6번 선택지로 동그라미 칠 수 있는 선택지로 넌 뭐, 뭘 할래? 6번에. 어, 뭐 더. 라초 그럼 7번 얘도 답될 수 있는데 하는 거 뭘? 어리틀 아 어퓨구나 어퓨죠 어퓨도 답이 될 수 있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퓨 북북스머니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어퓨머니
내가 지금 라츠 오브 보고 지금 얘기하는데 8번도 그래. 8번도 그러면 동그라미 칠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뭐 할래? 위를 알았어. 그러면 9번도 답되게 가고 싶어. 뭐 할래? 와 이것만 피해가네. 아니 M으로 시작하는 뭐 있지 않냐? 내가 얘 쳐다보고 아, 하고 얘기하는데 Many fresh food 주고 줘. 아, 틀리고 싶은 거? 어, 그래 10번 Many는 안 되고 어, Many fresh food가 된다고? 어? 그럼 Many money구나 이제부터는 어, Many fresh food가 되면 Many money야? 뭐지? 아 몰리도 왔다 진짜. 지금 여기 있는 A lot of, a little, little, much, lots of 얘들 다 답이 되겠죠. 답이 될 수 있지. 지금 뭐 보고 얘기하면 fresh food 보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가 누구 같은 애야? Book, books, money 중에 books. 아 이게 do, books 같은 거야? money. 그러니까 지금 셀 수 없는 단수 명사지. 걔랑 어울리는. 그럼 every는 어때? every. every는 가능할까 안 될까? 알았어 그럼 물어볼게.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그럼 every money도 돼? 내가 every 뒤에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어. 셀 수 있고 단수형. 그럼 여기에 every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습니까? 지금 근데 다 그러면 이제 써, 그러면 썸이 되면 n이 되는데 네가 지금 답으로 잘못 고른 건 3번이지. 어? 여기에 n이를 넣겠다고? 그래 n이 넣었다 치자 그래. 그러면 n이 넣고 나서 주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지 않냐? 어? n이를 넣고 나서 왜 주변을 살펴봐야 돼? 응? n이를 넣고 나서 왜 주변을 살펴야 됩니까? 나도 묻는 문장도 아니야. 낫이 있는지 묻는 문장인지를 봐야 되잖아. 어디에 해당돼? 어? 얘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응? 내가 나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애니가 들어가는 건 가르쳐준 적이 있어. 응? 뭘 얘기했냐? Anyone can do it. 어, anyone can do it. 이건 뭔 소리야?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아, 어, 이때 어떤 라도 어떤 사람이 원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건 할 수 있어. 누구라도 그걸 할 수 있어라고 했어. 근데 여기다 N이라 하면 뭐가 되냐? 이 뜻이 이상해. 음? 어떤 신선음쟁이라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안 되지요. 네가 지금 문제 푼 거 보니까 얘만 쳐다보고 아,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거 얘, 얘. 예. 어 얘는 무슨 뜻이라서 안 된다? Thanks a lot. 이건 무슨 시야 이건? 부사야 부사. 내가 필요한 건 수량 어떤 시야? 수량 형용사가 필요하다고. 얘랑 어울리고 전체 내용과도 어울리는 수량 형용사. 근데 단 따져놓고 전체 내용과 어울리는지를 안 봤어. 알겠습니까? 18번 문제 잘 곱씹으세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그러면 쭉 읽으면서 뭐 옳은 건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 되겠고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해석하면 되겠네. She 해석. doesn't need some help. She doesn't need some help. 그 뜻은? 그녀는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 없다. 오케이 맞는 문장이고 계속해서 There are much Okay. 천천히 해. 아니 이거 잘못 봐가지고 A 그거 X 바르게 그럼 읽어봐. She doesn't need any help. 그냥 뭐 아아아 이럴 필요 없고 그냥 A 다시 읽을게요 이러면 돼. 아
She doesn't need any help. 그럼 B는? 아, 무슨 뜻이야?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 B는?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ool.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ool의 뜻은? 많은 어린이들이 나는 어린이들이 똥 싼다? 테러 뒤에 비동사 오면 뭔 얘기할 때 쓴다고 마르고 딸도록 얘기했다. 그래서 뭐? 많은 아이들이 있다! 인더풀 수영장에! 오 진짜 테어리즈 되어라. 있다 있다 있다. 씨.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in the sky.' 그대로 읽었으면 맞다? 뜻은?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 그래? 현재 진행형. 나는 중이다. 많은 비행기들이 하늘을. D. Will you have some drinks? 맞다? 그럼 뜻은? 약간의 마실 거 원하세요? Do you want나 Would you like는 안 보이는데요? 아하, 잠시. Will you have? 여기에 have는 무슨 뜻일까? Eat. Drink겠지. 뒤에 drink인데 음료수를 너는 먹냐 마시냐? Will you drink some drink? 됐습니까? Will you drink some drinks? 음료수 좀 마시실래요? 드실래요? 몸속으로 집어넣다는 뜻으로 쓰였죠. 그래서 권유하는 거고 우리 집에 음료수밖에 없다니까 묻는 문장이지만 썸 썼다고요. 그래서 이 Chris has much for pocket money. Chris has much pocket money의 뜻은 Chris는 많은 포켓 머니를 가지고 있다. 용돈 포켓 주머니. 아, 포켓 용돈. 그래서 포켓 머니가 주 용돈이라고. 크리스는 용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량 형 결국 다 풀고 났더니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네. 됐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친 게 C하고 D니까 답은 3번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20번. 미추진 부분을 한 단어로 바꿔서 읽으란 얘기네. 근데 미추진 게 전부 다 얼라다 보니까 문제가 아이고 뻔하네.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서 쭉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A lot of 바꿔서 읽으라니까. Many people like fishing. 예, 많은 사람들은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계속해서 There is many milk in the farm. There is many milk in the farm. 의 뜻은? 볼 것도 없다. There 뒤에 be 동사다. 많은 우유들이 아니 우유가 그 농장에는 우유가 많다. 그래서 3번 We meet many tourists at the hotel. We met many tourists at the hotel. 뜻은 많은 여행객들이 아니 제발 해석이 안 되면 누가다부터 하라고. 아니, 우리는 그 호텔에서 많은 여행객을 만났다. 그렇죠. 고집 진짜 세다. 우린 만났다. 많은 관광객을 그 호텔에서. 계속해서 They took many potatoes.
potatoes. Potatoes야? Photos 같아 아, 보이는데. photos. At the park. At the park. They took many photos at the park의 뜻은? 몰라요? Take photos가 뭔 뜻인지? 사진 찍다잖아. 그들은 많은 사진 찍었다 그 공원에서. 계속해서 Many boys enjoy computer games. 오케이, 그럼 전부 다 many인데? 답이 없나? 아니 뭐지 뭐 응? 이렇게 2번 2번 뭐? 뭐지? 네가 맨이라며 아까 맨이라고 했나? 녹화하고 있는데 다시 틀어줘서 보여줘? 아니야 아이고 그 사람 21번 미추진 말을 인칭대명사로 바꿔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바로 답을 얘기해주세요 Why don't you turn it off? Why don't you turn it off? 의 뜻은 내가 아까 전에 why 너는 그것을 왜 벗지 않니? 아, 아 끄지 않지? 네, 그래서 왜 안 끄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쵸? 도대체 왜 안 끄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이유를 말해줘,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 because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대답은? 내가 아까 전에 why don't you 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 why don't you? when you. 그러면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너 왜 그걸 끄지 않는 거니? 꺼라 좀. 됐습니까? 그래서 21번 문제의 제목은? 이어동사 목적어가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띵가놔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 문장 같은 경우 Why don't you turn your smartphone off도 된다라는 거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가만 보니까 패스트에다가 답이 줄 거놨네 그쵸?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그러면 문제 제목은?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뭐고 누구는 형용사고 누구는 부사니까 부사. 이게 포커스 어디 어떤 제목에서 나왔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형용사와 부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형용사의 형태에다가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데 아닌 경우가 fast도 있었고 hard도 있었고 oily early도 있었고 late도 있었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can you walk fast의 뜻은 뭐고? 너는 빠르게 걸을 수 있니? 어찌 걸을 수 있니? 빠르게 멋지네요 My dog can swim fast 나에게는 빠르게 어찌 수영할 수 있다?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Rabbits are fast animals 토끼들은 빠른 동물이 어떤 동물이라고? 빠른 John ran really fast yesterday 존은 어제 정말 빠르게 달렸다 어찌어찌 뛰었다고 정말 빠르게 really는 어찌어찌 하고 있고 fast는 어찌하다 하고 있고요 I finished the work fast in the morning 나는 그 일을 오늘 아침에 빠르게 끝냈다 됐습니까? 어찌 끝냈다고 빠르게 끝냈다 됐습니까? 형용사 부사 형태와 같으니까 누가 형용사고 누가 부사인지 한번 구분해봐라 오케이 똑같은 문제인가요? 이번에는 좀 다르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 답이 뭐 그거였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Luckily he passed the exam 뜻은? 운좋게도 우리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가 통과했겠지 아, 그는 오케이 어찌 통과했다고?
운 좋게도. 예, 그래서 luckily는 어찌시다, 부사다. She is very lovely and friendly. 이 뜻은 그녀는 매우 사랑스럽고 그리고 친근하다. 친근하다. 명사에 li 붙이면 형용사. Dad works very hard for our family.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매우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어찌 네. 일하신다고? 매우 열심히. Works hard.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의 뜻은 어찌 어찌 너에게 뭐한다? 매우 많이 너에게 고맙다. 고맙다. For inviting me. 초대해줘서 나를 초대해준 것 때문에 너에게 어찌어찌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소는 어찌어찌 만들고 있고 머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많이 란 뜻이니까 a lot a lot 그래서 thank you so much 해도 되고 thank you a lot 해도 되죠 so a lot은 어색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the young couple dance beautifully 그 젊은 커플이 뭐한다? 춤춘다. 어찌 춤춘다? 아름답게. 됐습니까? 오케이 또 어찌 시와 어떤 시의 구분이죠 문제 제목은 아까 나왔던 1번 문제하고 똑같네요 괜찮아 1번 문제 뭔지 또 기억 안 나지 또 어? 이 문제 저렇게 출제된 거죠. 그 다음에 24번 맞나요? 예.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 놓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뜻은 차 좀 더 드릴까요? 오케이. 얘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랑 왜 이렇지도 얘기하겠고요. 계속해서 2번. Do you have any notebooks? 예, 뜻은 너는 어떤 뭐 편하게 해 딱딱딱딱 뭐 똑같이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있니? 넌 공책 몇 개 갖고 있냐? 어, 약간의 공책이 있냐?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거 똑같은데 왜 얘는 왜 다르지 얘기할 거고요. 계속. There are some ducks in the lake. 뜻은 그 호수에 몇몇이 오리가 살고 오리가 있다. There is the there are다. 어? 있다. 오리 몇 마리 있다 그 호수에. 계속. The teacher asked. me some quiz questions.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그 선생님은 나에게 질문 몇 개를 던졌다. 좋다. 멋있게 해석했습니다. 물어봤다 그래. 계속해서 man put some orange in the basket. 무슨 엄마는 바구니에 약간의 오렌지를 집어넣는다. 오케이. 그래서 색칠을 요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왜 색깔이 다르지? 박수. 아. 셀 수 있는 명사.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some은 그렇게 셀 수 있으면 복수요. any도 똑같고요,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권유하는 거라 some인데, 얘는 진짜 궁금해서 any고요. 됐습니까?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Do you want some more tea? 원하니? 됐습니까? 근데 왜 드실래요? 라고 해석해. 됐습니까? 물론 그 뜻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5번 얼라더브에 밑줄 쳐놓고 바꿔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묻는 것은 뭐 이 얘기 하는 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서 읽어주세요 Kate ate many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오케이 그래서 여기 ate하고 was하고 서로 연결해서 뭐라 그러겠어? 아
이런 걸 보고 시제의 일치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먹었던 거 언제? 과거. 과거. 배고팠던 거 언제? 과거. 과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ecause she was hungr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알았어. 그럼 해석해봐. Because she was hungry. 그녀가 배고팠기 때문이니까 물어봐. 저 대답 듣고 싶은 문장. Why did she eat a lot of cookies? 결국 쿠키즈 셀 수 있으니까 메뉴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넣어라. 얘가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거였다. 그쵸? 그러면 Kate ate some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되고, 그러면 s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지? A little 그쵸? A little books money. Books money. Books. 아이 잘 모르네. 음? A few books money. A few money. 아하 참. 어? A few 약간의 개수가 있는. A little 약간의 양이 있는. Little 양이 거의 없는. Few 개수가 거의 없는. 아, 이놈 봐라. 뭐야, 풀이 하면 할수록 뒤에 가서 헷갈리는 건 난 또 처음이네. 어? Some이라면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여기에? Kate ate some cookies는. Kate ate a few cookies겠지? 어, 참네. 그 다음. 뭔가 틀렸는 건 바르게 고쳐서 읽으래요. 문제 더럽게 John never drink coffee. 그래서 문제 주소는 문제 주소는 이 문제의 고향은 어딘가요? 이게 어디 출신이야? 빈도부사.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죠. 이런 문제 난 처음 보는데. John never drink coffee. 네가 틀렸게. 저는 아, 그. 어디가 틀렸을까요?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아, 위일이 들어있나 봐?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나 봐요, 이거? 아, 어? 이런 게 어딨어? John never drink 이런 게 어딨어? 어? 전 네버 드링크지. 전 드링크냐? 전 고냐? 전 이시냐? 전 플레이냐? 어? 야, 분명히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서 내가 너한테 조심하라 그런 적이 그랬냐면은
Sometime이야, sometimes야. Sometime. 아, sometime이야. 어, 여기 S 있다 이러면서 어떤 애들 멍청한 애들이 어, 여기 S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지 말라 그랬어. 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 아, 어, 여기 ES 있다 이러면서 아, 어, ES만 있으면 돼? ES만 있으면 되냐고. 어? 야, 이건 분명히 이게 수업할 때 특히 sometimes 같은 경우에 어, ES 있으니까 막 이렇게 써놨는데 막 틀린지도 모르고 아 맞다 맞다 이지를 하고 있다고. He, 고가 어딨어? 등신한. 응? 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술형.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꿨어라 라고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여기까지만 보자마자 난 예문에 썸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너도 생각했지? 문제 풀면서. 그치? not, 넣, not 넣고 물어보라고 하는 이제 이 과의 제목이 뭐야? 수량 형용사, 형용사와 부사지. 그러면 not 넣고 물음을 만들어라는 거에 당연히 여기 있겠지. 그치? 됐습니까? There are some children. 몇몇 아이들이 있다. In the garden. 정원에. 그래서 not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고?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garden. 그 다음에 묻는 문장은? Are there any children in the garden? Are there any children in the garden? 이렇게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썸은 만약에 여기에 두 단어로 뭘 넣으라 그러면 뭘 넣을 수 있을까? 두 단어로 구성된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뭔가를 넣으라 그러면? 어, a few. There are a few children. 몇몇 아이들이 있다. 됐습니까?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바꿔 쓰라 했는데 2번, 3번이니까 문제를 먼저 봅니다. A에 뭔가 틀린 거 있으니까 고치라 했고요. 그 다음에 B를 어, 부사로 바꿔서 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 형용사란 얘기고 여기는 빠른인데 똑같은 의미를 빠르게 라는 말을 넣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바로 이 문제를 풀면서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는 어딘가 틀린 데 있으면 고쳐주시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I'm thirsty, but I have little water. 네, 그래서 뜻은? 나는 목이 마르다. 하지만 나는 물이 조금밖에 없다. 거의 물을 갖고 있지 않다. 물이 거의 없다. 표정이 어때? 안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B가? I have many water. 틀린 데가 없어? I have much water. 틀린 문장을 틀리게 왜 읽어? I am much water. Here you are. 난 물 많으니까 여기 있어. Here you are는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줄 때 Here it is로 바꿔 쓸 수 있다. Water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예. 그래서 Here it is 하고 갔다. 여기 있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맙다 그러고 있고 Thank you 그랬더니 B가 바르게 다르게 바꿔서 읽으면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지금 브라이언은 빠른 달리기 선수니 하고 있지. 그러면 얘를 빠르게 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말로 먼저 만들어봐. 브라이언은 빠르게 달리니. 그렇죠. 브라이언은 빠르게 달리니 이 말 만드란 말이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Is Brian learning fast? 이제 브라이언 하면 틀리죠. 아. 자, 브라이언은 빠른 달리기 선수니 있는 브라이언에 대한 뭐 체크야? 팩트. 팩트 체크인데 팩트에 대해서 전달할 때 무슨 시제 써야 돼? 대답 좀 해봐 제발. 팩트 체크할 때 팩트에 대해서 주고받을 때 쓰는 시제는 뭐라 그랬어? 현재. 그럼 이게 현재 시제야? 어? 지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인지 묻는 건데 이건
지금 동작을 묶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거 다 써놨네. 다 이거 이것만 작문하면 되네. 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왜 문장은 빠르게 달리고 있는 중인이를 작문합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게 작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브라이언 달린다는 뭔데? 브라이언 달린다. 브라이언이 달린이 누가 다를 누가니만 만들어줬는데 브라이언 달린다. 브라이언이 달린다. 런이 브라이언 런이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이게 브라이언이 달린다요? 그러면 뭐 이렇게? 와우. 어? 뭐 저 앞에 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 빨리 하자. 시간 6분밖에 안 남았다. 누가 다야? 아 그럼 이거부터 할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데 이거? 어? 아니 일반 동사 누가 계속 해봐 그럼 Brian runs fast 아 이렇게 하면 돼? Brian runs fast 하면 이거 무릎에 붙일 수 있는 거야? Does Does Brian run fast? 자, 주어진 말을 바르게 배열하라는 문제의 접근 방법은 얘를 가지고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지를 먼저 만들고 나서 걔를 영어로 작문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우리말로 뭔 소리 하라는 얘기일까? 우리말로 먼저 얘기하라고요. 아. 이런 말들이 모여서 우리말로 뭔 소리를 만들어낼까요?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 교실에 있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boys are there in the classroom? 그렇죠, 이렇게 하라고 말이죠. How many boys are there? 됐습니까? 그동안 내가 개수 묻는 걸 열심히 물어봤죠. 이제 좀 이해가 되나 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모여서 우리말로 뭔 소리 하라는 걸까요? 룩포의 뜻을 모르고 있죠. 룩포. 룩포 가르쳐준 적 있습니다. 뭐예요? 뭐뭐처럼 보이고. 아, 룩라이크구나. 네. 얘가 두리번 두리면 거리면서 뭘 찾다고요? 얘하고 파인드하고 둘 다 찾다라서 똑같이 생각하는데 아, 그러지 말라 그랬어. 룩포는 아직 못 찾은 거고 파인드는 찾은 거라 그랬어요. 우리말 해석은 둘 다 찾다지만 하지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뭘 하라는 걸까 이거? 저는 좋은 셔츠를 찾을 것이다. 예, 누가 다부터 만들면 안 될까? 아, 저는 찾을 것이다. 좋은 셔츠를. 아,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John will look for a nice shirt. 이거란 말이겠지. 됐습니까?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이건 뭐 그거네. 그니까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한테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은 Can you turn off the light? Can you turn off the ligh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이 문제가 생뚱맞게 이걸 작문화라는 얘기는 왜 나왔어? 왜 한 거야? 그렇죠. 얘 때문이죠. 이거를 작문화라는 얘기가 이 과에서 왜 나왔냐고. 이거 때문이잖아. 그 제목이 뭐냐고. 이어 동사.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무슨 얘기할 것 같냐고. 응? 네가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러면 뭔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학생한테. 이렇게 돼, 안 돼? 돼요. 어? 한번 길어봤자. 댐. 이렇게 돼, 안 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지 알지? 돼, 안 돼?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절대 그곳에 다시 안 갈 거야. 라는 표현은? I will never go again there. I will never go again there. 하면 틀리겠죠? 하하, 참. 자, 여기에 끊어질까봐 I will never go가 누가 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g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죠? 그러면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면 부사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부사가 여러 개일 때의 순서는 내가 전에 뭐뭐뭐뭐 이러면서 알려줬는데 부사가 여러 개일 때의 순서는 장방시이다 그랬어. 장방시이. 이거 앞글자만 따는 게 이게 뭘까?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방법이고 이거는 장소인데 방장이야 장방이야? 장방.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There again. 아 왜 never go there again. 난 다시는 거기 안 갈 거다. 됐습니까? 단어를 그냥 늘어놓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특히나 여기 동사는 go야, 가다야. 그럼 가다 뒤에 어떤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게 나을까? 장소. 어? 장소 정보를 주는 게 낫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B, C, D, E 중에 어색한 문장은 몇 번이고? D. D다. 어떻게 고쳐야 돼?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그렇죠. 수량의 형용사 가지고 오면 됐죠. 그 다음에 나는 약간의 빵을 먹었다를 작문화라는 거겠네요. I ate some bread. 그럼 네가 선택하고 I ate some bread야? 더. 아, I ate the some bread. 아. 이런 건 없고요. 다섯 단어 볼까요? 무슨 재주로 다섯 단어 할까? 혹시 여기에 이거 이 칸이 두 칸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들어본 아. 적 없나요? 얼리를 아 이러면 해결됐네? I ate a little bread. 됐습니까? 그래서 I usually get up. 자신의 습관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고요. 빈도 부사 일반 동사 앞이네요. 나 보통 일한다. When, at, 8 o'clock. But 나왔어. 보통 그러니까 현재 시제인데 근데 지나간 과거에 예외적인 일이 일어나서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 I got up early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어. 대로 아 나왔으니까 엄만 길어봐서 댕이 나왔죠. 묻지 않고 낫도 없습니다. 썸 맞네요. 사과와 빵이 있다. But there isn't any milk. 낫이 있죠. 그 다음에 밀크 셀 수 없으니까 isn't 좋았습니다.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속에라 뜻입니다. 냉장고 속에 우유는 없다. I ate a little bread. I ate some bread. 빵 좀 먹었어.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서. I go hiking. 등산. 그렇죠. 미래 시제죠. 내일 갈 거야. My trekking shoes are very old. 네, 뭐 등산하러 하면 되겠네요. 매우 낡았어.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나는 음식을 좀 가져가야만 돼. So I need a big backpack. 난 커다란 등산용 등에 메는 가방이 필요해. I need a lot of things.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예, 쳐다보고 many. 멋집니까? 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 So I will go shopping today. 오늘 쇼핑하러 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점 했는 것 개수 좀 얘기해 주세요. 틀린 게 몇 개다. 6.5요. 그게 6.5개야? 그 정도면 나쁘진 않은데. 아, 6이면 좀 애매한 숫자다, 그치? 너 오늘 원래 좀 내가 이거 빨리 좀 풀이하고 한 30분 정도 시험 출 시간을 둘러. 오케이, 보겠습니다.